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러스트 언어를 활용해 어떤 것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스트의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액티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목차 챕터 6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액티스 RX는 러스트의 강력한 타입 시스템과 빠른 실행 속도를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고, 이 프레임워크는 비동기적이며 멀티스레드 웹 서버 구축이 가능하며 뭐 HTTP1.1.x와 HTTP2도 모두 지원하고 웹소켓, 스트리밍, 파일 업로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들웨어, 플러그인, 데이터 추출기 등을 통해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며 앱 템플릿 엔진, 데이터베이스 인증과 같은 다른 라이브러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아주대 카카오톡을 챗봇을 액티스 러스트로 만든 버전이 있는데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액티스 RS를 이용해 카카오톡 챗봇을 위한 서버를 구축해 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를 통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특정 응답을 받는 봇을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뭐 오픈 친구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주대 정보 알림이는 이런 식으로 키우기나 뭐 코스 하면 코스를 검색할 수 있고 달력, 학사 일정을 불러오는 이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번 강의를 통해 이제 기본적인 심플 텍스트 포맷을 활용해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머신, 이를 위해 뭐 자신의 컴퓨터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거나 AWS EC2나 뭐 fly.io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 챗봇을 만드는 계정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카카오톡 챗봇을 생성해서 이 링크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러스트와 액티스 RS 트롱에 챗봇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스트와 액티스 웹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웹 서버를 만들어 보는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Hello World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바이너리 기반의 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고 New Hello World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 폴더로 이용하거나 뭐 VS Code나 ID에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이제 프로젝트에 액티스 웹을 의존성으로 추가해야겠죠. 라이브러리. 이제 카고 TOML 파일을 열어서 직접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도 되고,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에서 cargo add actis web을 하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cargo toml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웹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handler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들은 비동기 함수이며 필요한 만큼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http response를 반환합니다. 이 http response는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응답입니다. 이제 source main rs 내용을 다음 코드와 함께 바꿔보세요. 이렇게 source main 함수를 보면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각 핸들러는 http 메서드와 경로에 따라 요청을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만약에 특정 핸들러가 처리해야 할 경로를 지정해 준다면 우리는 이를 수동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앱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요청 핸들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경로가 있는 핸들러는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하고, 이제 포스트 뭐 get 같은 함수, 이제 수동으로 경로를 설정한 핸들러는 앱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터미널에서 카고 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 발할 수 있다고 배웠죠. 이제 실행해 보시면 로컬 호스트에서 열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접속 가능한 주소인데 거기에 8080 포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직접 들어가 보면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이제 러스트와 액티스 웹을 이용해 웹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고,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메인 함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웹 서버를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액티스 웹 메인
웹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매크로로 이를 이용해 비동기 메인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 서버 new 함수를 호출하여 새로운 HTTP 서버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고, 이 함수의 인자로는 이제 클로저가 들어가고, 이 클로저 내부에서 앱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우리가 앞서 정의한 뭐 hello, echo 등과 같은 각각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hey라는 경로는 수동으로 설정된 경로인데, manual hello를 통해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manual hello 함수가 호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후 이제 bind localhost 8080 포트를 통해 서버를 localhost의 8080 포트에 바인딩하게 됩니다. 만약 바인딩이 실패하면 에러를 반환하며 프로그램은 종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un await를 통해 서버를 실행시키며 이 서버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ust와 ActiveWeb을 이용해 간단한 웹서버를 만들 볼수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impl responder를 좀더 자세히 보면, 보신 것 처럼 이제 핸들러 함수에 impl responder를 리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러스트의 특별한 특성 중 하나,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ActiveWeb에서 제공하는 responder라는 트레이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esponder는 이런 종류의 트레이드 중에서 특히 이제 웹 개발에서 응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레이드입니다. 먼저 트레이드에 대해 간략히 다시 설명드리면, 러스트에서 트레이드는 특정 기능이나 행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트를 구현하게 되면 해당 구조체나 열거형은 트레이트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러스트는 상속 대신 트레이트를 사용해 코드의 재사용성과 모듈성을 증가시킵니다. responder 트레이스로 다시 돌아오면, responder는 ActiveWeb에서 제공하는 트레이트 중 하나로 HTTP 응답을 생성하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responder는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HTTP 응답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sponder 트레이스 정의를 살펴보면, responder는 이제 두 개의 메소드를 크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respond to customize 이런 함수가 있고, respond to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로, 이 메소드를 통해 HTTP request 객체를 받아서 HTTP response를 생성합니다. 이 메소드는 핸들러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customize 메소드는 제공되는 메소드로 이제 이 메소드를 통해 응답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responder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responder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handle 함수에서 impl responder를 return type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값이든 responder trace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 값을 쉽게 return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string http response들은 모두 responder를 구현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값을 그냥 return하는 handler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Rust에서 responder를 구현한 게 아니고 ActiveWeb에서 이제 string type에 대한 responder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러스트의 강력한 타입 시스템과 결합하여 컴파일 타임에 각각의 핸들러가 어떤 타입의 값을 리턴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런타임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즉, responder는 웹 응답을 만드는 과정을 추상화하고 다양한 타입의 값을 HTTP 응답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웹 응답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다음.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API 템플릿을 쉽게 만들어주는 카카오 RS 라이브러리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인데, 카카오 RS는 이제 러스트 언어로 작성된 카카오 챗봇 서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JSON 메시지 응답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여 챗봇 개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심플 텍스트, 뭐 심플 이미지, 베이지 카드, 커머스 카드 등의 JSON 데이터를 러스트 객체와 함께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카카오 RS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카고 애드 카카오 RS로 추가하시고, 카고 애드 카카오 RS, 카고 TOML에 카카오 RS가 추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버튼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유 버튼, 뭐 링크 버튼 이런 버튼들을 제공하고, 이제 카카오 JSON 데이터와 연동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의 바라문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함수에 이제 카카오 ActiveWeb의 JSON valu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JSON 데이터를 받아서 유저의 바라문을 출력합니다.
또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카카오톡 챗봇 서브메시지의 다양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고 이제 리스트 카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alu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 라이브러리가 또 필요한데 이것은 세레드의 JSON 이제 객체들을 이제 serialize, deserialize 가능한 객체들을 뭐 쉽게 JSON으로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자 이제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RS를 액티스 RS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저희의 챗봇은 이제 간단한 심플 텍스트를 반환할 것이며 다양한 카카오톡 반응 디자인은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한 의정순 추가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의 이제 작동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런 핸들러 함수가 있다면 포스트를 이용하지만 이제 무조건 포스트로 이용된 핸들러 함수에 이런 식으로 JSON이 날라옵니다. 이걸 이제 세레드 JSON value를 사용해서 뭐 쉽게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객체 접근하듯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세레드 JSON과 카카오 RS 웹피스 웹을 모두 추가했다면 포스트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우선 맨 위줄에 카카오 RS pre-ruled 스타리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카카오 RS에서 익스포트한 모든 퍼블릭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레드 JSON의 value도 사용해야 되고 네, 포스트를 만드는 함수는 또 이제 게스트 만드는 함수와 비슷합니다. 포스트 카카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저희 서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ync function 카카오 카카오 뭐 web json value return은 input responder를 하고 이걸 굳이 처리 안 해줘도 되는데 무조건 이제 json 데이터가 날라올 때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기본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let mute result는 template due로 해줍니다. 이거는 카카오 RS에서 불러온 함수인데 카카오톡 반응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심플 텍스트, 리스트 카드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반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에 미리 담아서 리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result add output 정도를 이용해 뭐 심플 텍스트 new 안녕하세요 build 이제 리턴 바디를 만들면 세레드 JSON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객체를 바로 JSON 스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 response 무조건 OK를 해야 되고 뭐 bad request 이런 거 하면 이제 카카오톡 챗봇은 오류가 납니다. 잘못된 반응이더라도 OK와 함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Content type 이제 application JSON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디를 하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서버를 실행해서 포스트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버를 테스트하면 포스트 카카오 아까 만든 핸들러 엔드포인트라고 부르죠. JSON 값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템플릿 아웃풋 심플 텍스트에 안녕하세요라고 출력되고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sync function 함수가 비동기 함수임을 나타내고 러스트에서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비동기 함수를 정의하고 await 연산자를 사용해요 비동기 작업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함수의 이름 함수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카카오 web json value 함수 인자 목록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 web json value 타입의 인자를 하나 받고 이 인자는 http 요청에 본문을 json 형식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value는 세레드 JSON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타입으로 이미의 JSON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input responder는 함수 return type 이 함수는 이제 input responder라는 return type을 가지고 responder는 Active Web Framework에서 정의한 트레이스로 HTTP 응답을 생성하는 메소드를 적합니다. 이렇게 뭐 ID에서 뭐 클릭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Active RS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챗봇 서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24시간 실행하는 등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들을 배워보고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액티스 RS에서 카카오 RS를 이용해서 이제 몽고DB와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니은이라는 발음문을 입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트 웨더라는 이제 핸들 함수를 만들었는데 템플릿 베이직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버튼 링크 자세히 네이버 웨더 이런 식으로 만든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카카오톡 챗봇 서버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러스트 기본 튜토리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 정리하자면 이 강좌에서는 러스트의 기본부터 고급 문법, 소유권, 빌림, 컬렉션, 이터레이터, 카고, 뭐 액티스, RSE 이용해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 챗봇 서버를 제작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챕터 1에서는 이제 러스트 서계 설치, 챕터 2에서 문법, 챕터 3에서 소유권 빌림, 챕터 4에서 컬렉션 이터레이터, 챕터 5에서 고급 문법인 이제 unsafe, 매크로 등을 배웠고, 챕터 6에서 카고, 챕터 마지막으로 이제 RxJS 프레임워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러스트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러스트 학습 여정이 이 강좌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들만의 이제 러스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의 러스트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코딩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이었습니다.